다 같은 옷. 정말 사람들이 많으니까 콘서트장 같은 느낌. 제가 그 중에서 맡았던 역할은 이나연이라고. 네, 정말 못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유미라고 합니다. 저희 진마의 레코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이름 이유미고, 이제 출생 1994년 7월 18일 27세라고 나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신체 사이즈가 나옵니다. 뭐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혈액형 O형 맞고요. 그리고 여기 학력에 서우중학교를 나왔고 검정고시를 봤고 이제 대학교가 청운대학교라고 써져 있는데 아닙니다. 저는 대진대학교 학생입니다. 깜짝 놀랐네요. 소속사는 바로 엔터테인먼트. 아주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저의 데뷔가 2009년 CF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맞습니다. 근데 진짜 와, 까마득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배우,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에 지역 역으로 출연하면서 인지도가 급상승했다. 맞습니다. 정말 감사한 작품이죠, 저에게. 우와, 신기하다. 오징어 게임 공개 전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4만 명에서 오징어 게임 공개 후 2021년 11월 25일 기준 팔로워 700만 명을 돌파했다. 와, 세상에나.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숫자가 제 인스타에 있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 못했었던 것 같아요. 아역배우 출신으로 어린 나이에 데뷔했지만 여느 아역배우들과 달리 단역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주연급으로 올라온 케이스이다. 차근차근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근차근 올라갈 곳이 많겠죠? 귀엽고 사랑스러운 외모래요. 어떡하죠? 저 얼굴이 귀엽고 사랑스럽나? 세상에나. 어머! 어머, 난생 처음 보는 것들이 많네요. 제 취미는 스쿠버 다이빙과 태극권, 글쓰기, 공작이라고. 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태극권도 진짜 해본 적이 없어요. 저 TV로 본 것 같아요, 태극권을. 작품의 흥행이나 평을 떠나서 배우 본인의 연기력만큼은 걸출하다고 평가된다. 이거 누가 쓰시는데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써져 있다니. 세상에나. 일단 황해입니다. 네, 제가 황해에 나왔었죠. 잘 모르시죠? 몇년보다 반갑다. 이걸 촬영했을 때 제가 미성년자였었어요. 그래서 개봉을 했을 때 이 영화를 못 봤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제가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뭔가 우는 그런 자유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뭔가 휴지로 눈을 닦으면서 나왔던 어떠한 잔상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 저 좀 이따 봐. 망했어. 대학교 입학하면서 시작한 자취생활.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 이게 초반에 앞머리 망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거 진짜 거울 보고 하는데 진짜 앞머리가 망한 거예요. 이게 너무 뿔룩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촬영해주시는 감독님이나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게 광고에 나와버리게 되었네요. 안돼 엄마, 나 지금 임신.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 세진이를 누가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디션을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한 명 이렇게 문을 열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인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실컷 욕하고 막. 감독님이 그 모습 때문에 세진으로 캐스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사에 다 써져 있기도 했고요. 욕이 정말 세세하게 잘 써져 있었어요. 욕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기가 이제 교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하이방을까? 이게 어떤 말인지 아세요? 감독님한테 여쭤봤어요. 하이방을까가 무슨 말이죠? 라고 했더니 그냥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뭔가 이건 이 말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난 그런 느낌으로 썼다. 믿고 보는 천만 배우 황정민 씨 모십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황정민 씨. 연예인 포즈. 황정민 맞죠? 베테랑. 아우 돈이 옵니다. 이제 추워질랑 말랑 하는 살짝 그런 날씨였던 것 같아요. 정민 선배님이 이 영화를 사람들이 봤을 때 더워 보였으면 좋겠다, 뭔가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계속 수시로 이 스프레이로 땀을 계속 뿌렸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땀 한 번씩 꼭꼭 이렇게 해야 되고 다 하나씩 이렇게 다 있었습니다. 개인용 주머니 넣었다가 뺐다 이렇게 해서. 그 오디션을 몇 번 봤는지의 숫자를 상상이 안 가는데요?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열심히 살았네요. 저 오디션 열심히 봤네요. 대략 100번은 그냥 무조건 넘을 것 같고 400, 500? 진짜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의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예고편 나왔을 때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대돼요! 빨리 보고 싶어요. 제가 여기에서 잠을 진짜 많이 잤어요. 그 침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진짜 쿠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폭신폭신하고 그래서 계속 잔 것 같아요. 다 같은 옷. 그래서 제가 뭔가 시력이 안 좋은데 이제 같은 옷에 다 비슷하게 이렇게 다 있으니까 사람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통 찌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얼굴 한 명씩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정말 사람들이 많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뭔가 콘서트장 같은 느낌. 뭔가 옷 다 같이 맞춰 입고 뭔가 같은 팀 같은 느낌? 메이크업도 거의 그냥 앉으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잠깐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딱 의자에 앉으면 잠깐 이렇게 있다가 네 감사합니다. 첫 리딩을 새벽이와 둘이서만. 근데 너무 신기했던 게 처음 만난 건데도 뭔가 동갑이다 이것과 뭔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하루 만에 친해졌고 정말 나중에 연기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카페도 둘이서 많이 다니고 떡볶이 먹고 나름 재밌게 좋은 친구를 저한테 준 작품이죠 이거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다 보여줄 줄이야. 근데 이거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오케이 컷은 아닌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장면을 찍을 때 연기를 못해서 다시 가! 이 개념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냥 뭔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만약 못해서 NG였던 건데 이렇게 통으로 나오면 진짜 저 물 거예요. 어머 소름! 어머 지금 왜 저래? 제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드라마에 처음과 끝까지 좀 그래도 계속 나오는? 그래서 거의 무슨 드라마의 모든 체계를 이때 배웠다. 과연 그럴까요? 하면서 좀 더 터프한 것 같아요. 여기의 모습은 살짝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제 모습은 몸에 아저씨가 있어요. 자식 해야죠. 하면서 지금 우리 학교는 웹툰 원작이고요. 좀비가 나오죠. 학생 좀비들도 있고 뭐 다양한 좀비들이 있는데 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겪는 이 좀비들을 뭐 싸워서 이기든 뭐 누군가 또 물리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그런 드라마죠. 그리고 제가 그 중에서 맡았던 역할은 이나연이라고 네 정말 못됐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장에 학교가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막 높은 층은 아닌데 그래도 모든 게 갖춰져 있는 한 1층, 2층? 1, 2층이 있는 그런 교실이 있었어요. 교실 안을 찍을 땐 2천이에요.
완전히 그냥 전체가 나오는 건 아마 울산인가? 그냥 진짜 있는 학교를 찍었다고 네, 들었던 거예요. 저는 거기 안 갔거든요. 저도 이 웹툰을 봤었거든요. 후반부가 되고 있을 때 처음부터 봤나? 막 이랬었을 거예요. 좋아하던 웹툰이었는데 미워했던 캐릭터를 또 제가 해버렸네요. 저의 나연이는 모든 건 사랑받고 싶어서 아픔을 위로받고 싶은 그런 마음은 솔직히 사람들한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간직하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 정말 욕을 얼마나 많이 먹을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나연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도 그럼 뭐 그만큼 나연이 역할을 잘 소화해냈다라고 생각할 거니까요. 뭐 욕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마음껏 해주십시오. 1월 28일에 넷플릭스에 나옵니다. 꼭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미의 데뷔와 현재를 본 진마의 레코드였습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에스콰이어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2022년 활동 계획은 아직 비밀이에요. 항상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이유미였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안녕.